저희는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은 안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연구를 점점 진행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된 부분은 이 눈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다양하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고 또는 교수분들과도 다양한 이야기를 진행하게 됐고요. 그럼으로 해서 저희는 이제 그 이비인후과에 약간 정전신경 쪽으로도 넓혀갈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고 저희는 현재 그 고려대 의료원과 연구 중심 과제로 그 뇌질환을 검사할 수 있는 연구를 현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이제 뇌에 대한 부분도 눈으로 다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M2S는 VR, AR, 의료 헬스케어 전문 기업으로 저희는 소개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VR, AR 컨텐츠 제작 또는 개발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2017년도에 창업한 좀 작은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HMD 안에서 안과 검사 11가지를 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요.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의료 기기로는 저희가 인증인허가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버전으로도 저희가 올해 안에 출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력은 컨텐츠 또는 이제 CG가 많이 가미된 어떤 그런 컨텐츠를 잘 만들고 그리고 그런 컨텐츠들과 좀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형태의 컨텐츠를 잘 개발한다의 작은 스튜디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저희가 좀 저희만의 뭔가 새로운 또는 뭔가 가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약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창업하기 전부터 좀 리서치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의료 쪽에 약간 의료적인 어떤 환자들을 측정하는 방식이 상당히 아날로그적인 방식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많이 캐치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쉽게 그리고 또 빠르게 디지털화해서 활용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서 왠지 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랑 그런 어떤 의료적인 어떤 아날로그 버전을 좀 디지털 버전으로 좀 바꿀 수 있는 게 왠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좀 확신과 좀 저희가 좀 판단을 섰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저희가 좀 접근을 하다 보니 이 부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시장도 좀 더 국내 시장도 중요하지만 해외 시장도 역시 니즈가 상당히 많다라는 판단에 저희가 VR, AR 의료 헬스케어 기업으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실질적인 VR, OR은 안과 의료 기기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유인 즉슨 기본적으로 안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의료 서비스가 상당히 아날로그 서비스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런 것들을 디지털화 할 수 있는 영역이 충분하다라는 판단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의료 기기 쪽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특허도 보유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뭐 인증 인허가 절차라든가 또는 저희가 현재는 그 미국 FDA 1등급도 저희가 승인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면서 그 기술력을 가지고 좀 더 캐주얼하게 유저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도 충분하겠다라는 어떤 판단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의료기기와 헬스케어 파트 두 가지 비즈니스를 하는 개념으로 저희가 준비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M2S는 기본적으로 마인드 미디어 솔루션입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을 하자가 M2S의 큰 모토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뭔가 좀 더 딱딱하고 뭔가 좀 더 디지털화 되어 있지만 M2S가 나갈 방향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유저들한테 쉽고 간단하게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아마 접근이 될 것 같습니다.